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예,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 처음 보는 신기한 생물이라서 이런 가져왔는데요. 예, 공작검이라는 바로 거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겨레에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춤추는 보석이라고 하는 공작거미가 신종이 7종이 발견됐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거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진짜. 무슨 뭐 로봇처럼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눈 보세요, 눈. 이게 뭐야, 눈 이렇게 생겼어. 아, 진짜. 형광 색깔과 무늬가 두드러지는 신종 공작거미 마라투스 아주레우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야. 도대체 왜 이렇게 색깔이 아름답게 진화했을까요? 보통 새들의 경우에는 수컷이 이렇게 아름답게 진화하죠. 그 암컷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게 화려하게 진화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와, 멋있다, 진짜. 대단하다. 공작거미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니까. 아, 또 보세요. 이것도 예쁘죠? 깡충거미과에 속하는 매우 작은 거미라고 하네요. 중국에 있는 한 종을 제외한 나머지 종은 아직까지는 호주에서만 발견되었다. 호주가 대륙이지만 좀 이렇게 고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생물들이 많죠. 그래서 그쪽에서 진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새까만 거미들과 달리 눈이 매우 동그랗고 예쁘며, 그쵸? 눈이 진짜 동그랗네요. 예쁘다고는 좀 말하기 어렵지만 정교하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에 화려한 원색 계열의 무늬들이 있다. 그다음에 암컷에게 추는 구애의 춤은 정말 귀엽다. 귀엽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암컷이 수컷의 구애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수컷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도 짝짓기가 끝나면 잡아먹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 재밌다. 한번 볼까요? 일부 저기 그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 야. 귀엽긴 하다. 우와, 이거 뭐야? 여러분,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되게 신기하네요. 그죠? 피콕 스파이더라고 하네. 피콕 스파이더. 네. 공작거미. 그만하고 보고. 자. 그래서 춤추는 보석 공작거미가 신종이 7종이 발견됐다. 돼 있는데, 보시면 호주 서부 황무지에 사는 공작거미는 화려한 빛깔과 현란한 춤으로 거미계의 극락조다. 극락조라고 해서 저기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파푸아 뉴기니에 사는 아주 화려한 새들이 있습니다. 그걸 극락조라고 하거든요. 시민 과학자들의 활발한 탐사에 힘입어서 신종 7종이 발견됐다. 그래서 공작거미 무리는 85종으로 늘어났다. 야,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박물관 연구원은 과학 저널 주택사에 실린 논문에서 7종의 공작거미 속에 신종을 발견했다. 그리고 공작거미는 호주 고유속으로 쌀알 만한 크기가 되게 작네요. 그리고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극락조 뺨치는 색깔과 무늬, 그리고 다리를 세우고 배를 진동시키며 스텝을 밟는 극단적인 과시행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것도 그러니까 짝짓기 때문에 그 진화한 그런 성선택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짝짓기 때문에 진화하는 거, 그죠? 그래서 배 끝에 비늘이나 털을 펄럭이며 부채처럼 펼치는 행동이 공작을 닮아서 공작거미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짝짓기의 의식은 유튜브 등그 서비스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데, 오, 그렇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좀 볼까? 예. 저작권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보자. 와, 저 움직임이 되게 이상하다, 그죠? 오, 막, 좀 약간 절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 광고 어떻게. 이거 암컷인 것 같아요, 그죠? 평범하게 생긴 거 보니까. 와, 이렇게, 와. 아까 전에 봤던 거죠? 그죠? 아까 전에 봤던 거네요, 그죠? 이렇게 구애 활동을 하고 이거 그죠? 그래서 다섯 종이 호주 서부에서 발견됐는데 공작거미 애호가인 아마추어들의 도움이 컸다.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도 놓치기 십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그 아마추어들, 애호가들, 오타쿠들이 이제 열심히 찾았겠죠 이거를.
그래서 시민 과학자들이 신종이 서식하는 지점과 사진을 보내줘서 발견에 큰 도움을 받았다. 야, 진짜 시민 과학자의 도움이 이런 종류의 연구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박물관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나도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저도 곤충을 많이 채집해서 조금 신종을 발견하려는 한번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신종 공작검이라는데 이거 보세요. 와, 그 색깔 봐. 야, 이거 자연이 만든 진짜 걸작 아닙니까? 자연이 만든 보석입니다, 보석. 야. 그다음에 신종 공작거미도 수컷이 배의 형광 색깔과 무늬로 짝짓기 의식을 벌일 때 다른 종과 구분을 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암컷은 역시 좀 무딘 색깔로 주변 환경에 녹아드는 위장 색깔 같은 거 하고 있고, 좀 평범한 색이라는 얘기죠. 이번에 발견한 공작거미 가운데 마라투스 콘스텔라투스로 이름 지은 종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야, 이 거미의 배 무늬는 빈센트 반 고흐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어릴 때 거미를 무서워했지만 공작거미를 연구하면서 점점 더그 매력에 빠져들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그러네요. 야, 배 무늬에서 고흐의 작품을 연상하게 만드네요. 그죠? 여러분, 이거 여기에 이 부분. 대박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공작거미 신종이 발견이 이어지고 있어서 더 많은 종이 발견될 것이다.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야. 그래서 신종 거미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